이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카드는 70대 어머니 본인이 뽑은 거고 이 카드는 자식이 뽑은 겁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자, 땅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땅은 땅으로 봐야 됩니다. 땅은 현재 보기는 좋네요. 자, 2번 어머니. 어머니가 욕심이 굉장히 많네요. 어머니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머니 속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땅이 앞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뽑은 것도 20분 부활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여기서 2번은 어머니 성격도 말하지만 그 땅으로 말하면 됩니다. 20분이 떴기 때문에. 20분은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은 묘지 땅이다. 땅은 묘지 땅이다. 이럴 때는 자, 2번 여자 교황을 무덤으로 보면 되겠죠. 그 땅은 옛날에 묘지 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물어보러 오신 자녀분은 이 정도 갔을 때 사실 그 땅은 옛날에 뭐 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장이 안 펴진 상태에서 이까지는 아무리 자녀가 물어봐도 기분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기운이 들어왔네요. 땅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나중에 마지막 가서 결론을 지읍시다 하면서 또 여기서도 20번. 20번이 두 장 나왔죠. 20분이 두 장 나왔기 때문에 원래 20분의 키워드는 부활로서 아주 좋은 카드를 의미하는 건데 역시 묘지 땅으로 딱 놓습니다. 20분 단위에서는 20과 2가 항상 따라가니까 가볍게 설명해라 했죠. 그렇지만 이거 20분 여기 있고 여기 같이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분들은 아, 이 땅이 좀 안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답을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땅에 대해서는 그냥 뭐 간단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골똘히 생각하시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벌써 잡아야 됩니다. 감을. 무슨 감? 20과 2. 여기도 20과 2. 똑같은 카드가 두 장씩 나왔죠. 그럼 이 땅은 엄청 터가 세고 여기서 말을 해도 됩니다. 아, 이 땅은 굉장히 터가 세네요. 이 땅은 묘지 땅입니다 하면 안 되고 이 땅은 아우 굉장히 터가 세네요. 여기서 어머니 속마음 모른다고 했죠. 돈이 될까 안 될까 계산기를 뚫으려고 앉았거든요. 매일같이 이 땅이 올랐으면 좋겠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통변하시면 됩니다. 맨날 땅값이 오를까 계산기만 뚫으려고 있다. 이 땅을 자식들 주려고 이 땅을 예전에 샀대요. 여기서도 자식 육공 똑같이 여기서도 보면 70세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도 6번 자녀 여기도 자녀 자녀 준다고 사는 거는 처음에 살 때는 자녀 준다는 생각으로 산 거는 저 자식이 떴을 때나 어머니 본인이 떴을 때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죠. 정의 8번 정의 어머니가 팔까 말까 판단을 못 내렸다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판단을 보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자식들 주려고 이 땅을 샀는데 어머니가 살 때는 사회성도 많고 좀 어머니가 고집도 세고 지금은 이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네요. 이런 말을 더해줘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이제는 말은 끝났죠. 이제 암정은 내려왔어. 8번 구별. 구별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8번 정의와 호루스 결말 카드 8번 구별과 34번 정의 같은 정의로 본다고 했죠. 이 세 개는 같은 정의인데 이 34번 정의는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고 안 좋은 카드지만 이 8번 구별은 정의로 보지만 합이라고 했죠. 지팡이 두 개 합. 궁합을 볼 때 이 카드가 나와서 아주 좋다. 사람으로 봤을 때도 아주 좋다. 그렇지만 영적인 카드라고 했죠. 이 카드는 영적인 카드. 8번 정의는 영적인 카드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자, 어머니 이제 정의로 봐서 어머니는 이 땅을 처음 살 때 굉장히 어렵게 이 땅을 장만하셨네요.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맞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땅하고 어머니하고 한 몸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팔지를 못하는 거라 이 어머니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샀는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샀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한 푼도 부모와 갖고 이 땅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결국 이 땅을 장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팔려고 하니까 돈은 안 되고. 왜 돈 안 해? 어머니 2번이 두 개나 떴죠. 2번이 두 장에 나왔으니까 어머니 욕심 때문에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 이 땅에 대해서 좋은 기운은 들어왔는데 39분 이상. 이 이상은 땅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죠. 39분 이상은 사람으로 치면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화려한 가게. 가게를 할 때, 집을 볼 때, 아니면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장사를 한다, 내가 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라. 화려하게 꾸미라. 그런 뜻이지만 땅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다 땅을 화려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땅은 아까 70세 어머니가 직접 뜬 카드인데 여기서는 부동산 대지로 보지만 이 땅은 터가 두 장이 나왔죠. 노지터라. 굉장히 안 좋은 땅이라. 그러면 39번을 참 좋은 땅입니다. 그 하늘에 꾸미십시오 할 수는 없거든요. 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 성향으로 봐야죠. 자식이 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 땅이 참 좋은 땅인 줄 알고 나중에 생각해서 샀는데 욕심이 너무 강하라. 그렇지만 이 땅이 앞으로 전망 좋은 기운은 들었는데 이 땅은 터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 땅을 자식들 빨리 지금 처분을 해서 자식들을 줄까 말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이 땅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땅을 계속 갖고 있는 걸 보죠. 합이니까. 그럼 여기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결국은 땅은 앞으로 전망은 안 좋다. 빨가벗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이건 사람으로 봐야지. 아니 뭐 건물, 다 지어진 건물이나 가게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이 물어봤기 때문에 조상님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죠. 어머니의 부모님이니까 조상님이 이 땅에 굉장히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혹시 산소가 있나 하니까 화장을 해서 뿌릴대요. 없대요 산소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묻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도 잘 된다. 이때는 이 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숏대로 봐야 되죠. 칼이 아니고 숏대로 봐야 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땅을 살 때 꿈을 꿨대요. 조상 꿈을 꿨는가 봐요. 돌아가신 분. 그래가 이 땅을 샀대요. 이 땅을 사셨는데 조상 꿈을 꿨대. 그때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또 꿈을 꿨대요. 누구 꿈을 꾸고 이 땅을 샀대요. 또 이래 보면은 이 아버지 지금 이제 이 70세 어머니 자녀분이 이 타로 카드를 물어보러 왔는데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로 또 생각하면 돼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등을 돌리고 있죠. 그때는 뭐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땅이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땅에 노지를 서라. 그 땅을 사서 우리를 그리로 이장해라.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땅을 빨리 처분을 해라. 이것도 합이죠. 합카드고 영적인 카드라고 했죠. 다 영적인 카드를 거의 다 떴어요. 여기서 이분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 앞으로 전망이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땅은 전망이 없다. 그때 이 자식분이 지금 이 땅이 가건물을 지어갖고 이걸 가건물로 건물로 보면 돼요. 가건물로 지어갖고 세입자가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계속 놔두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가격이 더 내리기 전에 웬만하면은 정리를 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건 전혀 땅으로는 보기로는 아닌 카드고 사람으로 보니까 제가 그때는 그 어머니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이 땅의 전망은 이 땅은 결국은 터가 너무 세고 묘지 땅이니까 묘지 터니까 앞으로 전망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도 그렇게 저 동영상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어머니가 직접 똑같은 땅, 이 땅과 이 땅을 자식이 뽑은 카드고 이거는 70세 어머니가 직접
뽑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70세 어머니가 똑같은 땅을 놓고 앞으로 전망은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앞으로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앞으로 땅값은 안 오르니까 빨리 처분을 하십시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보면 여기도 아주 터가 센터 로지터라고 나왔죠. 여기도 보면 아주 터가 세다. 그렇지만 이 조상으로 계속 보죠. 조상을 모시고 와라. 부모님하고 자식인데도 손이 틀리도 카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땅을 오래 놔두려고 하면은 여기서 둥지 자식들이 잘 되려고 이렇게 바라려고 하면은 이 어머니가 살았을 때 비석이라도 부모님 비석이라도 세워놓으면은 자식들은 잘 될 것이고 그 앞으로 땅은 그때 또 가봐야겠지만 전망은 괜찮을 것이다. 자식들은 왜냐하면 둥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간에 있어요. 끝에 갔으면 그렇게 확실히 해라고 하겠는데 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녀들은 그때 가서 거리가 머니까 아주 머니까 가족 묘지를 하더라도 자주 찾아뵙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 패를 떴을 때도 펼쳤을 때도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미리 사놨다. 이것도 보면 이 땅하고도 어머니하고 합이 됐다. 그거는 뭐냐? 무슨 합이냐? 산수로. 부모님들을 모셔와서 비석을 세우는 영적이니까 그런 건 합이 됐죠.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34번 정의. 아예 칼로 베어볼라. 정의가 이게 그게 그때는 또 정의로 봤을 때. 판단을 잘해라. 39번 이사. 이 어머니는 본인 자신은 엄청 꾸미는 어머니예요. 39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제도 나왔지만 이상은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이 나오라 했죠. 본인이.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짓을 때. 그렇지만 땅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 지어난 건물, 집이나 뭐 장사, 가게터나 그런 건물을 말하지 이는 땅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기서도 묘지 땅이라고 나왔죠. 묘지 땅이에요. 여기 70세 어머니 본인이 떴는데 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가로에서 쫙 매주 세 장이. 땅은 터가 넘어섰는데 묘지 땅이라. 묘지, 이것도 묘지를 말했겠죠. 그럼 결론은 여기서 그 땅은 갖고 있어도 이렇게 괜찮아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보면 3번이 두 장인데 이 어머니가, 이거 어머니를 봐. 어머니가 이 땅이 아주 가격이 오를까 싶어서 계속 받고 있다. 왜? 자식들 생각한다. 그건 말뿐이에요. 자식들을 줄까 말까, 그건 여기서 마음 못 정하고 있어요. 어머니 욕심이죠. 욕심에서 이 땅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결국은 이 땅은 언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전망이 언제 좋을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처분을 해라. 더 갖고 있으면 안 좋다. 왜냐하면 안 주게 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을 처분을 가족 산수를 안 할 경우는 갖고 있다 보면은 자식들한테 넘어가면은 만약에 나중엔 땅값보다도 상속세도 더 내야 될 거고 낼 게 더 많으면은 결국은 가건물 짓고 사는 사람만 좋은 이거 그 사람도 봐야 돼. 여럿이를 그 사람만 좋은 일을 봅니다. 빨리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서 이 땅을 빨리 처분해라고 처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거는 또 봐도 돼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자기네들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자식들이 어머니가 아직 연세가 70세니까 우리도 뭐 오늘 이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이를 떠나서 내일을 한치 앞을 모르니까 어머니가 건강하고 걸어다니실 때 이 땅을 빨리 처분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서 그 길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 땅이 오른다고 가만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못 일어나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땅값은 안 나가고 상속세 뭐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면은 자식들도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가건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법소송을 했다. 이게는 이것이 법이 법소송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법으로 안 났지만 이게 14번을 봐야죠. 자식들한테 이 땅을 자식들이 새로 시작을 하려고 이는 무명시도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탁강 주원 만들어 빚만 떠안는다. 그러면 사는 사람만 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사는 사람이 몇 년 살았다 하는 그 증거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앞으로 전망은 없습니다. 카드를 잘 보시면 돈이라고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둥지 가정이고 자녀. 자녀는 똑같이 나왔어요. 자식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땅인데 단지 자식이고 어머니 본인이고 땅 주인이고 이래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이거는 중간에 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때 결말을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자식들이 괜히 별 볼일 없는 땅으로 보면 되죠. 힘들게 힘들게 별 볼일 없는 땅 뼈밖에 안 남았죠. 이 땅 때문에 자식들이 골병든다. 저끼리 싸움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는 이제 반씩 걸쳐졌죠. 부모들이 이 땅에 8번 9번 합의됐죠. 자식이 떴기 때문에 이 70세 어머니의 부모님이고 뭐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자식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이 땅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보세요. 자식 어머니 엄청 욕심이 많죠. 한번 자식한테 결국 주진 않아요. 여기서는. 안 준다. 이거는 단점밖에 없다. 그죠? 정이 자른다. 사기 자른다. 여기서도 땅하고는 전혀 없죠. 판단을 잘해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다 잊어라. 왜냐면 땅하고는 그래가 뭐 먼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이니까 아주 그냥 땅에 대해서는 전망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잘 비교해 보십시오. 카드가 사람만 틀리지.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